선한 투자란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우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장기려 박사님이 평소에 많은 선행을 베푸시며 살았는데 그 복이 북한에 두고 온 자녀들에게 골고루 내려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장기려 박사님은 북한에서 아내와 많은 식구를 두고 맏아들 하나만 데리고 피난을 내려왔습니다. 그는 남한에 내려왔어도 의사로서 일평생 수많은 어려운 분들을 도왔습니다. 장 박사님이 부산에서 병원 원장으로 지내실 때 돈이 없어서 입원비를 못 내는 환자는 저녁 늦게 입원실에 찾아가서 환자가 밖으로 나가는 문을 열어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다음 날 원무과에서 누가 그랬느냐고 따지면 박사님은 자신이 그랬다고 하면서 자신의 돈으로 입원비를 갚았다고 합니다. 이분의 아드님은 서울의대 의사입니다. 며느리도 서울의대 안과 의사입니다. 그런데 아들 며느리한테 늘 돈 달라고 오더랍니다. 자기가 번 것은 모두 다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고 자기는 병원 옥상 창고 같은 방에서 지내면서 생활비가 모자라서 아들 내외에게 용돈을 타서 지내셨다는 것입니다. 한 번은 남북관계가 호전되어서 원하면 북한에 가서 이산가족을 만날 기회가 있었을 때 아드님이 아버지 장기려 박사님에게 말했습니다. 북한의 형제들이 많은데 북한에 있는 제 형제들에게 돈 좀 갖다 줍시다. 좀 도와줍시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꾸짖으시면서 내 자녀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지. 내가 선한 일을 하면 그것이 자녀에게로 돌아간다고 하셨습니다. 그 아들이 너무나도 스습했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너무 모르신다. 북한에서 다들 저렇게 어렵게 산다는데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느냐고 생각했답니다. 그래서 나중에 아버지 보고 북한에 한번 가자고 하니까 극구 사양하셔서 결국 아드님이 혼자 북한에 다녀왔다고 합니다. 박사님이 북한에 안 가신 이유는 아직 북한을 방문하지 못한 남쪽 이산 가족들이 수백만이나 있는데 어떻게 자기가 지도층이라고 특별히 가겠느냐는 이유였습니다. 결국 생전에 북한에 가보지 못하시고 소천하셨습니다. 아드님이 북한에 가서 형제들을 만나보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 형제들과 그 자손들이 40여 명이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놀라운 것은 다들 북한에서 의사가 되어서 너무 잘 지내더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때까지 깨닫지 못했던 아버지의 말씀이 그 자리에서 깨달아지더라는 것이지요. 아, 아버지께서 평소에 늘 좋은 일을 하시니까 그 복이 다 북한에 있는 자녀들에게로 가는구나. 오늘 본문 말씀 시편 37편 25절에서 26절에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시감을 보지 못하였도다. 저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니 그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여러분, 의인의 자손이 걸식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부모가 아무리 유산을 물려주어도 그 자손이 걸식하는 분들이 거지된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재벌의 자녀들 중에 거지가 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의인의 자녀는 수천 년대에 백향목같이 종려나무같이 복을 내려주십니다. 내가 선한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우리 자녀에게 복을 주셔야지 내가 주는 것 유산으로서는 자녀가 오래 잘 살 수 없습니다. 부모가 주는 것 가지고는 절대로 오래 행복할 수 없습니다. 부모가 주는 명예를 가지고는 그 자녀가 오래 누릴 수 없습니다. 내가 남에게 나눠주고 구워주고 베푸는 것을 하나님이 그걸 받으셔서 내 자손에게 복으로 내려주실 때
내 자손들이 잘되고 후손들이 만대의 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선진국 문화는 다 그런 문화입니다. 그들이 그런 신앙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자식만 돌보고 내가 내 자식만 먹고 살겠다. 이런 사람은 그 후대가 대대로 복을 받지는 못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